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와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린 특별한 메타버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리언 클릭 국제교육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한글날과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7개국에서 116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 연결 문제로 최종 70명이 예선전에 참가했습니다. 이 중 예선을 통과한 35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결승에 진출해 멋진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승전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의 인천공항을 출발해 독도로 향하는 흥미로운 여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회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각 도시별 한국어 퀴즈를 풀고 한글 단어 맞추기, 독도 영상 기반 스피드 퀴즈, 그리고 독도 관련 받아쓰기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얀마 출신의 참가자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는 대구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코리언 클릭 직원들이 직접 대구로 방문해 그녀에게 상장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런 대회에 참가한 거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1등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해 주신 코리안 크릭에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미얀마의 와 이집트에 가 차지했으며, 3위는 모로코의 미터, 나이지리아의 미터, 그리고 미얀마의 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큐브 플래닛과 한국청소년재단 등 여러 기관이 후원했으며, 코리언 클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을까요? 곧 이어질 영상 리포트에서 메타버스 위에서 펼쳐진 대회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길 외로운 섬마나 새들의 고향 그놈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릉도 동일본지 통영 132 북필 37 전통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굴도기 내구면 떼고보기 유노알 물세알 해녀대함실 진칠만 육만미도 우물하나 봉화구 독도니 누리당 러일 장첸치쿠에 온다 없는 섬이라고 울릴러 울기면 정말 곤란해 진란창구 이사부 인다에서 온난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도 백길 따라 이면이 새로운 섬 하나 사다리 고향 금물가 앞머리 자기네 땅이라고 웃겨도 독도는 우리 땅 저도 가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로딩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자, 빨리 비행기 여기서 만나요, 우리의 이야기. 함께라면 좋아. 코리안 클릭, 모두가 함께. 웃음 가득한 날들. 코리안 클릭, 한국어를 배워 오늘 열고 들어와봐 센터
안녕하세요. 독도는 한국당 퀴즈 대회의 미얀마 참가자 린자묘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같이 하는 대회라서 경쟁력이 치열하겠지만 1등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 사람 설리입니다. 이번 독도 게임은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사는 순우입니다. 독도 게임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레린입니다. 독도 게임 활동에 새로운 친구들 많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나르샤입니다. 독도는 한글 땅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가를 지니고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경험을 이 기회를 통해 할수 있어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언고구마리안이라고 합니다. 독도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티린 노예요. 독도 게임에 참가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만나요. 파이팅! 코리안 클릭 반짝반짝